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녀초등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마는 주로 산지에서 자라는데, 그래서 산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낙마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재배도 많이 하는 편인데, 산에서 자생하는 산마는 뿌리가 이사를 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땅 속에 있던 뿌리가 자라고 있던 곳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나면은 그 뿌리는 썩어 없어지고 내두 부근에서 새로운 뿌리가 뭐한 5cm나 10c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뿌리를 내려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뿌리 있던 자리에서는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런 열매도 맺습니다만은 이 열매로 번식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줄기 사이에 있는 요 주와 이것이 떨어져서 이제 번식을 합니다. 이것도 먹어보면은 꼭, 맛뿌리 먹는 것과 똑같은, 맛과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재배를 할 때는 이 주화를 따다가, 심어두면은, 뿌리 번식을 해가지고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맛뿌리는 구황식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약용도 합니다. 이제 참마를 산약이라고 해서 약용을 하는데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맛뿌리가 허하고 지친 것을 보호해주며 여위고 초췌한 것을 도와 살찌게 하고 오장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며 기력을 더해주고 피부, 근육, 뼈를 튼튼하게 하며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의지를 강하게 하여 신경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약은 허하고 지친 데 좋으며 살이 빠지고 여인 것을 통통하게 살이 찌게 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소화기관의 기능을 돕는 작용이 있고, 비위, 허약, 식욕감퇴, 설사, 천식, 체력 저하 등의 병증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 자기도 모르게 정액이 새어 나오는 유증, 또 소변을 자주 보는 것, 관절통 같은 병에도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참마는 뿌리를 갈아서 음식에 섞어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며 화분에 심어 관상용으로 쓰고
또 민간에서는 자양보호, 요통, 근위, 강장, 동상, 화상, 유종, 갑상선종, 신장염 등의 약재로서 왔습니다. 재배한 것보다 이제 야생에서 자생하는 것이 약성이 훨씬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용식물 사전에서는 기록하기를 많은 한방에서 자양강장제로 시약증에 사용하며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 또 유정, 야뇨,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자기도 모르게 밤에 자다가 정액을 배출한다든가, 또 밤에 이제 소변을 보는 야뇨증, 그런 증상에 1일 15g 정도를 달여서 마시면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생뿌리를 강판에 갈아서 부스럼, 동상, 화상 등에 밀가루하고 반죽하여서 붙이면은 잘 낫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초에서도 오장을 튼튼히 하며 기력을 증강시키고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하며 정신을 편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초 비요에서도 기록을 하기를 급성 이질에 생마 반, 볶은 마 반을 각각 가루로 만들어서 미염을 쑤어서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천식에도 생마를 짓지은 즙반 공기에 사탕수수 즙반 공기를 한테 끓여서 마시면은 적효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나라 고의서에 보면은 곳곳에 약용을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음식으로도 많이 만들어 먹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